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돌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421페이지 난방 설비 중에 온돌 설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자주 가끔 가다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봐 주셔야 되고요. 온수온돌이라는 보일러 또는 그 밖의 열원으로 생산된 온수를 바닥에 설치됐을 때 흐르게 하는 난방 방식을 온수온돌이라 이야기하죠. 자, 보면 자,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바탕층이 있어요. 바탕층. 콘크리트로 만드는 바탕층이 최하층이 되겠죠. 최하층. 그 위에 단열층을 시설하고요. 온수 온돌의 배관층에서 방출되는 열이 바탕 아래로 손실되는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야? 배관에 바탕층하고 단열재를 설치하죠. 바탕층에 단열재를 설치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체험을 해주죠. 체험. 그 후에 뭐예요? 배관을 설치하는 거죠. 그림상으로는 바탕층에 단열재를 깔고요. 그다음에 체험층을 통해서 온수온돌의 높이를 조절하고 체험 성능까지 향상을 하고 단열 기능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완충제 역할까지 합니다.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바탕층이 있고 단열이 있고 여기를 이제 채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관. 빨간색으로 되는 열이 배관층이 있는 거죠. 배관이라 하면 이제 방열관, 온수 배관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방열관, 그다음에 그 위에 마감층이 있는 거죠. 마감층. 이게 이제 우리 온수 온돌에서 얘기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자, 배관층하고 방열관 마감층이 있다라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단열재. 자, 단열층은 그죠? 단열재와 방열근 사이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단열층은 어디에? 바탕층과 단열재 사이에 뭐를 둔다? 단열층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배관층 사이 열, 배관층과 바탕층 열 사이의 층간 바닥은 경우 바닥으로 열 관류율이 60% 이상이어야 되고요. 최하층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있죠. 최하층에는 관류율이 열 저항 관류 7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요 위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관층과 바탕 사이의 열 저항은 층간 바닥의 경우에는 층간에는 경우에는 열 관류의 60% 이하고요. 최하층이 여기가 최하층이라면 70% 이하의 이상의 뭐를 열 관류 저항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심야 전기 온돌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열재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가벼워야 되겠죠. 단열층은 적재하중 고정하중 버텨층 강도가 가지는 그렇지 아니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볍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게 따뜻하니까 열을 견뎌야 되겠죠. 그런 기준을 해야 된다. 자, 바탕층의 지면에 접하는 바탕 아래에 주변에는 높이 10cm 이상의 뭐를 방수 처리를 해야 되네요. 여기를 방수 처리를 해야 되죠. 10cm 이상의 바닥이니까 습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방수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바닥에 방수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단열재 위에도 방수층을 하랍니다. 단열재 위에. 왜 그럴까요? 단열재 위에도. 밑에 했으면 됐지. 단열재 위에도 왜 해야 될까? 단열재 위에도. 그죠? 습이 들어가게 되면, 이 단열재가 습을 먹게 되면, 그죠? 여기도 단열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도, 단열재 윗부분에도 뭐 해야 된다? 방습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열재를 보호해줘. 이런 것들이 이게 결로나 스케치하면 여기 이제 보온재가 습을 먹게 되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방습 처리를 해줘야 돼요. 습이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 표현이 단열재 윗부분에 방습 처리를 해야 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어야 되며 바닥의 표면 온도가 균일하도록 설치를 해야 돼. 간격을 뭐 200파이라든가 어떤 기준점대로 보통 옛날에 250에서 300 정도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파이 정도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배관층은 방열관에서 방출된 열이 마감의 부분에 최대한 전달될 수 있는 높이와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높이와 구조로 이렇게 설정하면 되죠. 자, 마감층은 마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양생을 하거나 건조를 시킨 다음에 마감의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도록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수 온돌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공 규정을 적합하여 나머지도 고시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cm 방수판 어디에 된다? 단열재 위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70, 저항 60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층간바닥 60으로 70%. 그 다음에 사이에 설치해야 된다. 어디에? 단열재와 박열관 바탕층 사이에 단열층을 설치해야 된다. 이 정도 여러분께서 설치 규정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개별 난방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난방의 특징입니다. 열원기계 소형 난로잉에 실내에 설치하여 열의 대류와 복사에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택 등 소규모에 사용하는 경우에 개별 난방의 특징이죠. 자, 개별 난방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설비 초기가 적죠. 그 다음에 제어가 간단하죠. 온도 유지가 편리하고 인건비 유지관리가 적게 들고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보일러 설치의 건물의 유효면적이 또한 줄어들겠죠. 유효면적이 줄어들죠. 화재 위험이 있고 가음시에 가동시에 소음이 발생이죠. 순간적으로 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가 딸리죠. 그래서 펑 하는 소리가 나죠. 이것도 아파트 민원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습도가 높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음 발생된다고 민원 전화가 많이 오죠. 그래서 개별 보일러도 소음이 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가 역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내문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야 될, 가스가 역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세대에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주황난방의 특징입니다. 주황난방 열원을 공급해서 각 실에 온수가스, 증기, 온풍을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공급관에서 열선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용되는 편리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대규모에 이용하죠. 특징을 보면 어때요? 초기 공사비가 많이 들고요. 추후에 개보수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열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새벽부터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경우가 많죠. 직원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하죠. 배관 샤프트 면적이 커지죠. 여러 가지 이제 환탕이나 반탕이나 이런 거 다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죠. 유지 관리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죠. 난방비의 사용료에 따라서 굉장히 민원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적합하진 않죠. 우리 아파트에는. 옛날에는 그걸 선호했는데 사용해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아요. 단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주황난방 간다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죠. 소장님들이. 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일도 많고. 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요. 자, 특징입니다. 주황난방 특징. 공급하는 장소 많을수록 관리비가, 그렇죠. 한꺼번에 하니까 많을수록 관리비 적게 들죠. 많을수록. 보일러실이 필요 없어서 화재 소음 배기가스에로부터 안전이 되죠. 주황난방 같은 경우에는 간헐 운전 시 입주자가 원하는 배관 쾌적한 유지가 어렵죠. 간헐 운전을 하지만 입주자가 원하는 시간에 열을 공급해 줄 수 없대.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죠. 내 돈 내고 내가 사용되는데 그 사용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게 문제죠. 지역난방이 특징이 뭡니까? 지역난방은 아시다시피 열 배관 발전소에서 뭐요? 증기, 중원수를 세대에다가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는 방식이지, 이제 주황난방이죠. 이게 이제 간접난방이 되는 거죠. 지역난방 열매체는 증기나 중원수로 사용하셔. 우리 지역에는 중원수를 사용합니다. 중원수.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중원수를 사용하고요. 증기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 올 때 수정이 편리하여 복수로, 웅추수를 그냥 버려요, 여기는. 웅추수 다시 한수 못하기 때문에 버립니다. 중원수 같은 경우는 수도 펌프를 이용해서 팽창 수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역난방은 증기나 중원수로 한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이걸 받아서 간접 난방한다. 이 정도까지. 장점을 보면, 전남의 장점을 보면, 인건비, 연료비가 절약되고요. 열 효율이 좋죠. 각 건물의 설비 면적이 줄어서 유효 면적이, 뭐가? 유효 면적이 증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이용을 증대하고 연소 폐기물이 집중화에 대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이다. 유효 면적이 증대되고 친환경적이다. 이것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 지역남을 많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실제 아파트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연료 저장 및 수송의 일원화로서 도시 재해 방지 및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건 맞죠. 네. 대기오염을 줄여서 공해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줄어 공해 방지 효과가 있다 말씀드릴 거예요. 또한 24시간 열 공급이 가능하죠. 열 공급이. 그래서 실내 쾌적한 열 환경을 유지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물의 안정성 확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단점 보겠습니다. 지역남의 단점. 배관이 길어져서 열 손실이 크며 초기 시설 투자비가 비싸죠. 이런 기구의 연령 제어가 어렵습니다. 예, 세팅값도 매번 해야 됩니다. 요금 분배가 또한 어렵고요. 그 다음에 숙련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필요하죠. 이 부분도 계획 교육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도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단점이죠. 증기난방 보겠습니다. 증기난방은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배관에 의해 각 실에 방열기나 공조기로, 우리 아파트에는 없죠, 거의. 방열기나 공조기로 안내하고 포화 증기의 잠열을 이용해서 상태 변화가,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 변화에 의한 잠열에 의해서 난방하는 것을 뭐라 한다? 증기난방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증기난방 장점. 자, 장점은 가볍죠, 그죠? 증기로 가니까 운반용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난방 쾌감도가 낮다. 예열 시간이 온수 난방이면 짧고 증기 순환이 빠르다, 그죠? 빠르게 진행되고 난방 부하 변동에 따라 방열량 조절이 곤란하다. 방열량을 온수 난방보다 작게 할 수 있으면서 광경이 가늘어져.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늘게 할 수도 있고요. 소음이 또 탕탕탕탕 소리가 나죠. 응축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 밀고 나면서 계속 소음이 나죠. 그래서 소음 많이 납니다. 설비와 유지비가 적게 들지만 보일러 취급 기능 자격을 요하지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면 열 운반 크고요. 순환이 빠르고 방열 면적을 온수보다 크게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방열량 조절이 어렵고 쾌감도가 낮은 원인 중에 단점이 되겠죠. 온수 난방을 보겠습니다. 온수 난방은 온도 변화에 따른 현열을 이용하죠. 현열. 장점을 보면 온수 난방은 난방 온수와 온도 수량 조절이 쉽게 조절할 수가 있죠. 난방 부하 변동에 따른 온수 온도와 온수의 순환량을 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실내 쾌감도가 높죠. 그죠? 상대적으로 증기 난방에 비해 높습니다. 단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기 난방에 비해서 방열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죠. 설비비가 뭐에 비해서? 증기 난방에 비해서. 개별 난방에 비해 할 건 아니죠. 증기 난방에 비해서요. 개별 난방과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열 용량이 큼으로써 온수의 예열 및 장시간 필요하고 연료 소비량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수 난방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 용량이 크므로 보일러를 정지시켜도 실내 온도는 급변하지 않다. 뭐에 비해서? 증기 난방에 대해서 그렇죠. 보일러 취급이 용이하고 안전하죠. 열 용량이 큼으로써 온수의 순환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한편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 정지 시에는 동파 우려가 있죠. 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복사는 바닥, 벽, 천정, 건물 구조 내부의 온수관 등을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 바닥에서 복사열이 올라오므로 대류 난방과 비교해서 온도 분포가 균일하고 쾌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단점을 보면 열 용량이 커져서 예열 시간이 길고 외기 온도 변화에 대해서 방열량 조정이 어렵다. 평균 온도가 낮기 때문에 동일 방열량에 대해서 손실 열량이 비교적 적다는 거죠. 온수 배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수리나
방에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설비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죠. 유지가. 방열량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방의 이용도가 당연히 높다. 고장 누수가 어렵다. 어디서 발견되기가. 그다음에 공기 대류가 저거 바닥에 먼지가 상승하지 않는다. 먼지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열 손실 막기 위해 단열층이 필요하죠. 왜? 사방에서 지금 복사 난방을 해야 되니까 단열을 보강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배기 환기 시설입니다. 배기 환기 시설, 배기 환기 시설. 자, 보시면 배기, 부엌, 욕실, 화장실 배기 설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각호 사항에 따라서 해라. 아까 보일러도 있었어요. 환기창이 있었고요. 흡입구, 퇴출구, 공기 흡입구 다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 배기는 반자 또는 반자 안에 몇 센치, 80cm 이내에 높이 설치하고 항상 뭐하고 개방된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배기입니다. 배기통은 배기규는 외규의 기류에 의해서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 배기통에는 최상부 및 배기율 제어하고는 계급을 두지 아니할 것. 배기통에는 배기통 최상부에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 등의 유입을 막는 설비를 할 것이죠. 그다음에 전동 환기 설비를 부엌에는 설치해야 된다.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전동 환기 설비예요. 전동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동 환기 설비를 어디에? 부엌에는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6번.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가 역류하지 않도록 구조를 해야 되죠. 어떻게? 물에서는 역류 방지, 체크 밸브 했죠. 여기서 뭐예요? 자동 역류 방지 댐퍼를 뭐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되냐. 냄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세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자동 역류 방지 댐퍼를 설치해야 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서 단체 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 자동 역류 방지 댐퍼라는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세대 안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 환기량과 환기 개수. 이것도 이제 문제화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환기량 개수, 환기 개수, 개수. 자, 환기 개수, 환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기 개수는 얼마만큼 환기했느냐? 기준은 시간당이라는 거, 시간당. 자,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죠. 자, 환기 횟수, 실내 공기 환기 횟수. 시간당 0.5회로 환기 횟수를 정하고 있죠. 0.5회로. 시간당. 최적 몇 회? 최적의 0.5회를 하라고 시간 횟수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어떤 공간에, 예를 들어서, 최적의 공간에 0.5회를 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얼마의 공기량을 집어넣어야 할수 있느냐 이런 조건이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면 되겠어요? 그죠? 그 부분 100이죠. 100을 집어넣으면 공급을 해주면 누가? 펌프가 저게 공급을 해주면 0.5회 조건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200 최적에 100이란 공기를 집어넣게 되면 법적으로 0.5회의 횟수를 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겠죠. 대상 공간에 공급되는 외부의 총 최적량 제곱미터 3승이죠. 가로 세로 높이니까 나눔 값 그거를 횟수로 하고요. 시간당 얼마로 나눠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기량과 환기 횟수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업 주체는 실내 공기 원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따라서 환기량을 설치해야 되고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 횟수를 보겠습니다. 자, 30세대 이상. 그다음에 30 이상의 동일한 주상복합에는 뭐예요? 시간당 0.5회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환기나 기계 환기 설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0.5회 이상. 그러면 얼마만큼의 실내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시면 자연환기 설치 기준입니다. 세대에 설치한 자연환기는 세대의 모든 실에 바깥 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요.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기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최대 개방 상태에서 문을 활짝 연 상태에서 환기량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 어떻게? 최대로 개방한 상태에서 반열관이야. 최대로 개방한 상태에서 환기량을 기준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연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최대로 환기가 할수 있게끔 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연환기는 다음 과목에 뭐를? 공기 여과기를 갖춰야 됩니다. 공기 여과기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질량법에 따라서 몇 프로? 70% 이상의 뭐를? 공기 여과기를 어디에? 자연환기에는 설치해야 된다. 아파트에 보면, 필터를 많이 교체를 해요. 여기는 자연환기라고 하면, 어디에? 질량법에 따라서 70% 이상의 뭐를? 공기 여과기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연환기에서는. 이때 기계환기에서도 틀리겠죠. 자연환기는 그렇습니다. 자, 자연환기는 뭐 크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려운 건 없어요. 자연환기를 지속적으로 작동한 경우에는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 주지 않은 지위치에서 설치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 알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40데시벨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경우. 어떻게 해요? 자연환기 설비로 설치하는 소음은 몇 메다? 40데시벨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소음은 4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된다. 어디서? 자연환기 설치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번, 11번 자연환기 넘어가고요. 11번. 자, 자연환기는 설치된 실이 바닥으로부터 수직 높이가 1.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상하로 할 때는 두 개로, 예를 높은 곳에는 그창 사이가 얼마? 1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1m 이상 상하로 수격해야 된다. 자연환기 설비는 설치되는 실이 바닥 높이가 수직으로 1.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면서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하가 1m 이상의 수직 간격을 확보해야 된다. 자연환기 설치 기준입니다. 자, 기계환기 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환기 설비. 기계환기 설비 똑같아요. 0.5회 실내 최적의 총풍량 횟수 0.5회 각 실에 필요한 환기약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 예를 구해야 되죠. 예를 총체적 풍량이 얼마냐. 결국은 0.5회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총체적 풍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자, 그리고 기계환기에는 단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단계 조절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단계 조절을 하더라도 무조건 0.5회가 환기 횟수가 나와야 된다는 풍량 자체가. 그죠? 여기가 0.5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3단계 조절을 하더라도 0.5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우리 면적이니까. 그죠? 풍량에 따라서 조절에 따라서 0.5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세대의 환기 조절을 위해서 환기 설비의 정격, 최소, 적정, 최대가 3개, 3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뭐라면, 적정 단계에서는 뭐예요? 0.5의 환기에 나올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해야 되는 게 기계 설비의 요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양을, 나올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최소, 적정, 최대의 조절로 해서 0.5회 이상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0.5회 이상의 확보를 해야 된다. 기계환기 설비는 모두 마찬가지. 24시간 가동해야 되고, 0.5회 이상의 환기 횟수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섯 번째, 기계환기 설비의 각 부분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돼야 되죠. 변형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일곱 번째, 자, 이런 1종이 있고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다 기계 설비로 되어 있죠.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 배출하는 것도 송풍기, 그죠? 송풍기, 기계로 되어 있죠. 공급하는 거, 배출하는 거다 뭐라? 송풍기, 그러면 1종이다.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는 배기구로, 자연 배기를 할 때는 2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장실에는 뭐예요? 흡입할 때는 기구를 사용하고 나갈 때는 배출할 때는
실내공을 배출할 때는 송풍기 사용하죠. 흡입할 때는 자연으로 하고, 배출할 때는 송풍기 할때 이건 3종. 이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게 3종이죠. 3종. 화장실. 다시 한번. 기계학의 설비 설치 기준은 1종, 2종, 3종이 있는데, 기계를 공급할 때 송풍기도 하고, 배기할 때 송풍기도 한다라고 하면 1종. 두 번째, 공급도 송풍기를 하고, 배기를 나갈 때는 자연을 한다라고 하면 2종. 거꾸로. 공급은 자연을 하고 나갈 때 송풍기는 기계를 한다면 3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화장실에 사용할 때 되는 거다. 1종, 2종, 3종이 있다. 그것도 자주 이제 시험에 나오면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자, 여과기예요, 여과. 아까는 질량의 70%였고요. 자연환기는 질량법의 70%고, 여기는 기계환기식이에요. 여과기 또는 집진기라 얘기하지. 여과기는 뭐야? 개수법에 의해서, 개수법의 60% 이상인 거를 사용해야 된다. 공기 여과기는. 기계 설비는 개수법의 60% 이상의 공기 여과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자연환경은 질량법에 의해서 70% 이상의 공기 여과기를 설치해야 된다. 구분해서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환경은 질량법의 70%, 개수법에 의해서 60%는 어디? 기계 설비에서 사용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계환기 설비 장치 및 제품 효능 판정에 대해서 한국 산업 표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기계환기 설비는 효율을 극대화해서 설치 위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바깥 공기 변동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 흡입구와 배기 우유로 완충 장치는 석쇠형 철망을 뭐예요? 석쇠형 철망 또는 완충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이제 소음이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완충 장치를 해야 되고요. 석쇠형 철망을 통해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기계환기 설비는 주황가스대 위에 공기 배출 장치, 화장실에 공기 송풍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기계환기 설비는 주방가스대 위 공기 배출 설비와 화장실의 공기 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의 설비와 함께 뭐할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번째,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 공급 체계 및 공기 배출 체계는 기계환기 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는 질문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 소음 40dB 이하, 40dB 이하, 40dB 이하라고 하고요. 있어요. 40dB 이하. 자, 마지막으로.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이격거리가 얼마? 1.5m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요. 그다음 서로 90도 이상 설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방향성. 서로 등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방향이 90도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안전에 대피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기계 환기 설비의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계환기 설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열 환수형 환기 장치를 또한 설치할 수 있고, 그 해수율은 몇 프로?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자, 주관식으로 하면 열 해수형 환기 장치. 기계 환기 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뭘 한다? 열 해수형 환기 장치를 몇 프로까지? 90% 이상까지 환기할 수 있는 유효 환기량을 환수할 수 있는 설치인 열 해수형 환기 장치를 뭐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자, 기계 설비는 송풍기, 열 해수형 환기 장치, 공기 여과 장치, 공기를 통한 광, 그다음 흡입구, 배기구, 그따위 여러 가지 사용 설명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에서. 그다음 시간당 가장 중요한 시간당 얼마? 각각의 만족을 해야 돼. 모든 거에 있어서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를 기준을 각각의 세팅 값을 가졌을 때 만족해야 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주황말린지, 자, 24시간, 그죠? 지속적으로 공기정화기, 공기정화 설비, 습도와 청정기를 24시간 해야 된다는 표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계 한계 설비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